왜 할머니랑 안 가? 우리 집이 왜 심란해? 우리 집 깨끗하잖아. 할머니랑 같이 가서 자면 안 돼? 아니야, 내일 아침 일찍부터 집수리 하거든. 오냐, 너 인자 내 자수가 아니다. 옆에 내한테 꽉 쥐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사는 놈을 자석이라고 하겠냐? 잘 살거라. 이제 다시는 안 올란다. 창가엔 별들이 사위고 박종식. 회촌댁은 며느리가 시골집에 왔어도 시내 호텔에서 자면 잤지 집에서 자고 가는 일이 거의 없었으니 제2호텔로 올 때 경원의 집으로 가지 않으려는 의도를 짐작했다. 정이 그리워 모처럼 찾아왔는데 아들네 집으로 가지 않고 시설 좋다는 핑계로 호텔로 데려오다니. 그래도 설마 했는데 사실임을 알고는 실망을 넘어 분노까지 치밀어 올랐다. 자신보다는 항상 자식이 먼저였는데 자식 집조차 마음대로 찾아갈 수 없으니 너무도 억울했다. 평생을 자식 하나 바라보고 청상으로 인고의 세월을 살아온 것이 너무도 원통했다. 공부를 잘한 경호가 지대를 합격했을 때만 해도 천하를 다 얻은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학교를 졸업하고 병원 개업으로 생활이 나아지면서 회촌댁은 더욱 깊은 행복감에 젖어들었다. 그러나 아들이 결혼한 뒤로부터 모자 사이가 점점 소원해지기 시작했다. 그래도 회촌댁은 한시도 아들을 마음에서 내려놓은 적이 없었다. 멀리 떨어져 살다 보니 항상 그립고 보고 싶었다. 그래서 그동안 못다한 정을 나누고자 불현듯 나섰던 것인데 문전 박대를 당하고 나니 그 서운한 마음을 어디에 대고 하소연할까.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다가 잠깐 눈을 붙인 사이 꿈을 꾸었다. 뒷산에서 땔나무를 하고 있을 때 무서운 짐승이 쫓아오고 있었다. 소스라치게 놀라 도망을 치는데 앞에는 수십 길 낭떠러지였다. 발이 그 낭떠러지로 미끄러지면서 이제 죽는구나 하는 순간 꿈에서 깨었다. 온몸이 땀으로 후줄근하게 젖어 있었다. 꿈을 깬 뒤부터는 불길한 생각이 뇌리를 맴돌며 영영 잠을 잘 수 없었다. 아직 밖은 어둠빨이 가시지 않았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문구석이다가 날만 새면 내려가려고 일어나 세수를 하고 채비를 차릴 때 어젯밤 섭섭하게 했던 것이 마음에 걸렸는지 경호가 신새벽에 찾아왔다. 뭐 틀어 이렇게 일찍 왔냐? 나 그냥 내려갈란디. 그냥 가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여요? 더 쉬고 가야지. 이따 김 기사 보낼 테니 서울 구경도 좀 하면서 쉬었다 가셔요. 경호는 당황한 눈치였다. 아니 이런 감옥에서 하루 더 있으면 뭐 든다냐? 나 참 한숨도 못 잔 것 같다. 구경도 싫어. 우리 동네 가면 인자 할 일도 없은께 동네 사람들하고 날마동 놀아야. 그나저나 아침이나 먹어야지. 그냥 가면 어떻게 해? 경호는 죄스러워 몸둘바를 몰라 하며 손목을 끌어안치려고 했다. 하지만 회촌댁은 경호 손을 부딪치고 빠져나와 버렸다. 당황한 경호가 쫓아 나왔지만 회촌댁은 호텔 앞에 대기하고 있던 택시를 잡아타 버렸다. 어머니, 이렇게 가시면 어떻게 해? 어서 내려와요. 경호는 택시 문을 열고 어머니를 설득했다. 아침은 가다 멋이라도 때울란께 걱정 말아라. 이른 아침이라 입맛도 없다. 회촌댁은 한마디 말을 짧게 남기고 입을 다물고 눈길도 주지 않았다. 오냐, 너 인자 내 자수가 아니다. 옆에 내한테 꽉 쥐어서 말 한마디 못하고 사는 놈을 자석이라고 하겠냐? 잘 살거라.
이제 다시는 안 올란다. 훼손되은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을 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혼신의 힘을 기울여 이루었던 모든 것을 날려버리고 절망의 광야를 헤매는 방랑자의 처량한 뒷모습이 연상되면서 허탈감과 상실감에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아침 공기가 코끝을 싸하고 지나갔다. 뒤란의 감나무에서 감을 쪼아 먹느라 까치들 소리가 요란했다. 아침에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이 온다는 디. 훼손댁은 속으로 중얼거리며 집을 나섰다. 마을 앞에서 아침 7시 시내버스로 나가야 전주에서 8시 반에 출발하는 서울행 차 시간에 맞출 수 있다. 소풍을 가는 기분으로 마음이 들떠 아침을 차분히 먹을 수가 없었다. 주방에 선 채로 한술 떠는 둥 마는 둥 하고 승강장으로 나왔다. 밤 두어 대쯤을 검정 비닐봉지에 담고 참깨 서너 대, 말린 애호박 등을 챙기다 보니 보퉁이가 제법 커졌다. 시내버스가 정시에 출발하였다. 추수 끝난 들녘엔 텅빈 논뱀이들이 마른 버짐처럼 무늬져 있어 초겨울 황량함이 마음을 더욱 쓸쓸하게 했다. 아침해가 희부연 이슬을 머금고 비춰오는 차창에 아들 경호와 손자들의 환영이 명렬되었다. 터미널 서울행 버스는 이미 시동을 걸어놓고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른 시간이라 정원의 반도 못 채워 사람들이 좌석에 듬성듬성 혼자씩 편한 자세로 앉아 있었다. 훼손댁은 해 뜨는 쪽 창가에 앉았다. 버스가 전주 도심을 빠져나와 시야가 확 트인 호남 고속도로로 들어서 서울을 향해 달렸다. 커튼을 밀치고 차창 밖을 내다보니 초겨울 농촌 풍경이 아련한 동화 속 그림처럼 정겹게 보였다. 멀리 낮은 산 아래 마을은 연무로 하얀 띠를 두르고 한가롭게 잠들어 있었다. 큰 볏짚 뭉치들이 하얀 비닐로 포장되어 논둑이나 논바닥에 흐트러져 백로떼가 앉아 있는 것 같은 풍경이었다. 버스는 히트를 틀어 훈훈했다. 차창 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언젠가 모르게 스르르 잠이 들었다. 수렁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을 때는 서울 톨게이트를 빠져나온 버스가 발병이나 난듯 터덕거리며 시내를 기어가고 있었다. 훼손댁은 핸드폰을 꺼내 단축번호 2번을 길게 눌렀다. 단축번호 2번은 경호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입력시켜 놓은 전화번호다. 신호음이 너댓번 울리고 나서야 경호 목소리가 가느다란 실처럼 이어지며 귓속을 감미롭게 휘돌아 들어왔다. 어머니, 지금 오세요? 경호는 이내 어머니 번호임을 알아차리고 전화를 받았다. 경호냐? 나 인자 막 서울에 들었었다. 어떻게 가야 하냐? 어머니, 걱정 마시고 터미널 내린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김기사를 내보냈으니까요. 내려서 다시 전화하셔요. 나 김기사 전화번호 모르는디? 제가 전화하라고 했어요. 다른 곳으로 가시지 말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야 해요. 그러마. 훼손댁은 아들네를 곧 본다는 설렘에 아이들처럼 가슴이 부풀어 올랐다. 서울 시내로 들어올수록 차가 많아져 속도는 더욱 느려졌다. 고층 건물들이 도로 양편에 늘어서 있어 어느 협곡을 지나는 것 같았다. 버스는 남부 순환도로로 접어들었다. 왕복 10차선 도로가 크고 작은 차들로 꽉 차서 도도히 흐르는 홍수처럼 밀려오고 밀려갔다. 그때 전화벨 소리가 울렸다. 잘 모르는 전화번호였다. 여보시오, 누구시오? 예, 할머니, 저 김기사예요. 지금 어디쯤 오세요? 생기 넘치는 젊은이 목소리였다. 누구?
병원 김기사예요. 나 마중 나왔어? 예, 터미널에 와 있어요. 지금 어디쯤이에요? 나 어딘지 잘 몰라. 암에 거의 다온 것도 같은디. 회촌댁은 두리번거리며 차창 밖을 보니 수십 층 빌딩 앞을 지나고 있었대. 제가 전주에서 오는 버스 도착지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리야 곧 도착할 것 같여. 김 기사가 고상하는구만 그려. 아니요, 괜찮아요. 김 기사 말은 시원시원했다. 회촌댁 혼자서는 이 복잡한 서울 거리를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 없을 것 같았는데 김 기사 전화에 마음이 푹 놓였다. 터미널은 많은 사람들로 붐비며 혼잡스러웠다. 버스 문을 막 내렸었는데 김 기사가 먼저 알아보고,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조심해서 천천히 내리셔요. 회촌댁도 이내 김 기사를 알아보았다. 나왔는가? 반갑구만. 짐칸에 포로스름한 보따리가 있어. 그것이나 내려왔으면 썩었어. 회촌댁은 반갑게 인사를 하며 김 기사에게 짐을 챙기도록 했다. 할머니, 가시지요? 저기 길가에 차를 세워놓았어요. 김 기사는 짐을 들고 앞장을 섰다. 그려? 회촌댁은 웅성거리는 인파 속에서 부모 옷자락을 놓지 않으려는 아이처럼 김 기사 뒤를 바짝 따라갔다. 검은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 깜빡이를 깜빡이고 있었다. 김 기사는 트렁크에 짐을 싣고 뒤쪽 의자에 회촌댁을 태웠다. 이러고 복잡한 뒤김 기사가 마중 안 나왔으면 나 혼자 어쩌슬란가 모르겠네. 어쩌도 저쩌도 못 튀었을 것인디 김 기사가 나와주어서 고맙구만. 회촌댁은 생각만 해도 현기증이 나는 것 같았다. 할머니, 점심 잡수셔야죠. 뭐 잡수실래요? 김 기사는 승용차 변속기를 뒤로 넣으며 상냥한 말투로 물었다. 볼새 점심때가 되었는가? 예, 11시 반이 넘었어요. 가다 보면 12시가 넘을걸요? 하도 차가 복잡해서. 그려? 그렇게 되었구만. 김 기사 좋아 흥금묵게 알아서 혀. 예, 그러면 제가 좋은 데로 모실게요. 김 기사는 줄지어 밀려오는 차량 행렬로 재빠르게 끼어들었다. 할머니, 갈비탕 잘하는 대로 모실게. 푹 쉬세요. 그려. 회촌댁은 의자에 편히 기대누워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낯설은 도시 풍경에 눈길을 떼지 못했다. 차는 잠실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다. 하늘을 찌를 듯 높이 솟은 빌딩들이 숲을 이루고 도열해 있어 14선 대로가 오히려 좁아 보였다. 멀리 남산의 송신탑이 힘찬 기상으로 하늘을 찌르듯 서 있었다. 한참을 달려 유리창 한 장에 글자 한 자씩 큼지막하게 마포 갈비탕이라고 써 있는 집 주차장으로 안내를 받아 들어섰다. 점심시간이라지만 발 디딜 틈 없이 사람들로 큰 홀이 가득 차 있었다. 서울에는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많고 복잡할 줄은 짐작도 못했다. 홀에서 김 기사가 빈자리를 찾느라고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하얀 위생모자를 쓴 젊은 여인이 손짓하는 곳으로 가서 자리를 잡았다. 대형 식당이라서 준비가 잘 되어 있는지 주문하고 얼마 안 되어 갈비탕이 이내 나왔다. 회촌댁은 아침밥을 그렁저렁 먹고 나온 터라 시장 한참에 갈비탕 한 그릇을 달게 비웠다. 할머니, 맛이 어땠어요? 괜찮으셨죠? 아주 맛있네. 잘 먹었구먼. 한 그릇에 얼마나 혀? 회촌댁은 점심값을 계산할 요량이었다. 아니에요, 할머니. 걱정 마셔요. 원장님이 점심값 주셨어요.
김 기사는 마지막 국물을 서둘러 마시고 일어섰다. 커피 잡수시는가요? 한 잔씩 흐는디 어디서 파는가? 회촌댁은 다시 일어서려 했다. 할머니 그냥 계셔요. 자판기에서 빼오면 돼요. 제가 계산하고 올게요. 김 기사는 계산대로 나가 계산을 끝내고 종이컵에 커피 두 잔을 빼들고 왔다. 밥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오후 시간 보낼 이야기를 나누었다. 할머니, 서울 시내 구경할까요? 제가 구경시켜 드릴게요. 김 기사는 불그스레한 얼굴에 만면의 웃음을 머금은 기분 좋은 얼굴이었다. 아니요, 그냥 어서 집으로 가야세. 뭔 구경을 혀? 할머니, 지금 집에 가시면 아무도 없어요. 혼자 계시면 너무 심심할 거예요. 사모님이 좋은 데 구경시켜 드리라고 하셨어요. 김 기사 안 바쁜가? 나는 아무것도 몰라. 김 기사 알았어 혀. 예, 저는 한가한 편이어요. 그러면 제가 알아서 모실게요. 할머니, 남산 가보셨어요? 아니, 내가 언제 가볼 새가 있어? 여거 여러 번 왔어도 구경은 안 해봤어. 사실 회촌댁은 아들 경호가 학교 다닐 때도 몇 번 서울에 왔고 결혼, 병원 개업 등 행사가 있을 때는 거의 빠지지 않고 왔지만 따로 구경 한번 해보지 못했다. 시간이 없기도 했지만 혼자는 다닐 수 없는 터에 안내해주는 사람도 없으니 구경할 처지가 아니었다. 김 기사는 한남대교 건너 남산공원길로 들어섰다. 저기 삼봉우리 위에 보이는 것이 송신탑인데요. 저기서 방송을 다 내보내는 곳이에요. 저 송신탑 꼭대기에 올라가면 서울 시내를 한눈으로 다 볼 수 있는 곳이어요. 김 기사는 할머니 손을 잡고 천천히 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다. 아이고, 천천히 가야겠네. 봄에는 안 글더니 아주 높은 산이구먼. 아이고, 숨차. 회촌댁은 몇 차례를 쉬고서야 송신탑에 이르렀다. 김 기사는 안내소로 가서 올라가는 수속을 마치고 회촌댁을 승강기에 모셨다. 승강기는 전망대까지 단숨에 올라왔다. 비행기를 탄 기분이었다. 듣던 대로 서울이 한눈에 다 들어왔다. 할머니, 어떠셔요? 서울 참 크죠? 저기 보이는 높은 건물이 63빌딩으로 옆에서 보면 굉장히 높은 건물인데 여기서 보니 발밑에 있는 것 같아요. 저것이 동대문이고. 김 기사는 전망대를 한 바퀴 돌며 중요 건물이나 유명한 곳을 가리키며 설명해 주었대. 그려, 나는 잘 몰라. 서울이 왜 이렇게 크디야? 끄트머리가 없네 그려. 그런게 서울로 다 몰리는 개벼. 저 차들 좀 봐. 어디를 간다고 저렇게 몰려다닌디야? 참말로 서울은 서울이구먼. 회촌댁은 감탄을 연발했다. 할머니, 구경할 만하지요? 글씨 말이야, 처음 본게 그런가 몰라도 서울이 이렇게 큰 종은 몰랐제. 그런디 우리 같은 늙은이는 수선이어서 어디 살겠는가? 나는 못 살겠구먼. 회촌댁은 여러 번 왔지만 처음 보는 또 다른 새로운 서울이라고 생각되었다. 남산을 내려와 경복궁으로 갔다. 옛날 임금이 정사를 펴고 왕비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여러 궁을 둘러보며 김 기사의 설명에 흐뭇한 표정이었다. 경복궁 경내를 거의 둘러보았을 때 초겨울해가 뉘엿뉘엿 빌딩 숲속으로 숨어들고 있었다. 경복궁을 나온 차는 제이 호텔로 향하고 있었다. 왜 요리와 집으로 안 가고? 할머니, 오늘은 여기서 지내셔야 한대요. 왜? 집에 무슨 일 있는가? 좋은 집 놔두고 여관은 웬 여관? 회촌댁은 의아하기만 했다. 사모님이 여기로 모시라고 하셨어요.
아니요, 나 가둘래 집으로 갈란디. 회촌댁은 길을 잘못 들어 함정에 빠진 짐승 같은 심정이었다. 아들네 사는 냄새도 맡고 손자들하고 볼비빔도 하고 싶었는데 빗나간 것 같았다. 아들 경혼에는 50평 아파트로 방이 4개나 되고 거실만 해도 20평이 넘어 광장 같은 집이지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지 않으려는 것은 다른 까닭이 있었다. 먼지 하나 떨어질까 벌벌 떠는 며느리인데 목욕도 사주 못하는 시어머니가 집으로 오는 것을 반가워할 리 없었다. 그뿐만 아니라 살림 도우미를 두고 사는 호화 생활이 시어머니에게 좋게 비춰질 것 같지 않아 그 눈을 피하고 싶은 것이었다. 편리하고 호화로운 호텔의 모심으로서 잘 모셨다는 명분과 함께 남들에게 사랑할 만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회촌댁은 서울에 온 것이 크게 후회되었지만 별 도리가 없었다. 좋은 음식, 좋은 잠자리 대접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었다. 오직 살붙이들의 사람 냄새 맡고자 해서 설렘을 안고 찾아왔는데 그 심정 알아주기는커녕 문전 홀대를 받는 기분이었다. 김 기사가 프런트에서 키를 받아 안내하는 방으로 따라 들어갔다. 김 기사는 냉장고 이용, TV 키는 방법, 구내전화 이용법을 간단히 가르쳐주고 돌아가 버렸다. 70평생 처음으로 들어와 본 호텔 방은 말 그대로 초호화로웠다. 고급 응접 세트며 조명기구 침대, 벽에 걸려있는 대형 TV 등으로 눈이 핑핑 돌았다. 그렇게 호화롭지만 광장 같은 방에서 혼자 산다는 것은 너무 허전하고 무서움까지 느껴졌다. 회촌댁은 잡혀온 촌딱 신세가 되었다. 창문에 치렁치렁 드리운 커튼을 걷어젖히고 밖을 내다보니 장승 같은 회색빛 빌딩들이 위압적으로 내려다보는 그 위력에 압도당한 채 겹겹이 막힌 감옥에 갇혀있는 기분이었다. 희부연 저녁 연무가 그녀의 마음처럼 흐리게 도시를 짓누르고 있었다. 심정 같아서는 뛰쳐나가 집으로 내려가 버리고 싶었다. 그러나 그렇게 보고 싶었던 아들 경호뿐만 아니라 손자들도 보지 않고 내려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김 기사는 가버리고 혼자 남은 회촌댁은 호텔 경험이 없을 뿐만 아니라 김 기사 설명을 건성으로 들은 탓에 어찌할 바를 몰랐다. 먼저 저녁은 어디서 어떻게 먹어야 하며 시설 이용하는 것도 알 수가 없어 답답했다. 경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여러 번 울린 뒤에야 전화를 받았다. 경호냐? 나 어쩌라고 이런 데 데려다 놓고 이러코로 믿냐? 어린애 같은 원망스런 목소리로 애원을 했다. 어머니, 조금만 기다리고 계세요. 곧 갈게요. 집에 뭔일 있지야? 아니요, 집에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불편할 것 같아서 좀 편히 계시라고 그리로 모셨어요. 이쁜 집이 불편하기는 뭐가 불편요? 나 이런 데가 더 불편하다. 지금이라도 어서 와서 나랑 집으로 가자. 집을 수리하고 있어. 어수선하고 심란해서. 거짓말로 둘러대는 경우는 가슴이 찡하게 찔렸다. 집 수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의 뜻을 거스르지 못해 거짓말을 한 것이다. 마음속으로는 큰 죄를 짓는 것 같았다. 아내의 심기를 건드려 불편한 것보다 어머니를 속이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호텔은 집보다 시설이 좋고 편리해서 어머니를 편하게 해드릴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집수리험서 좀 심란하면 어쩌간디? 이쁜 집인디? 내가 무슨 어려운 손님이냐? 그냥 집으로 가자. 알았어요. 가서 말씀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경호는 어머니를 달래며 전화를 끊었다. 회촌댁은 줄 떨어진 연처럼 맥이 확 풀리고 움직일 기력도 없어졌다.
거대한 도시의 한복판에 내팽개쳐서 오갈 데 없는 노숙자 신세가 된 것 같았다. 이럴 줄 알았으면 오지 않았을 텐데 자식이 무엇이라고 잔뜩 마음이 들떠 올라온 것이 너무 후회스러웠다. 여행을 온 것도 아니고 살붙이가 그리워 마른정 촉촉이 목마름하고자 부른 천리 찾아왔지만 그런 애틋한 정을 받아줄 그 누구도 없었다. 낯선 객지에서 고독의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이고 있는 자신이 너무도 처량했다. 밤 8시쯤에야 아들 내외와 손자들이 찾아왔다. 심정이 꼬일 대로 꼬인 회촌댁이었지만 어린 손자들이랑 함께 왔는데 일그러진 표정으로 대할 수는 없었다. 의식적으로 낯꽃을 펴고 웃는 낯으로 맞이했다. 아이고, 내 새끼들 왔는가? 할미가 니놈들 얼마나 보고 잤는지 아냐? 회촌댁은 명진이와 명석이를 한가슴에 안고 입을 맞추고 등을 토닥거리며 자지러지게 정겨워했다. 손자들도 할머니 품에 꼭 안겨 좋아라고 했다. 명서가 그만해. 할머니 피곤하실 텐데 여기로 점잖이 앉아 있어. 며느리는 명진이와 명석이가 시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것이 못마땅했다. 여보, 놔둬. 애들이 할머니를 반가워하잖아. 경호는 아내 하는 것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다. 아니, 애들이 어머님을 너무 괴롭히잖아요. 차 타고 오시느라 피곤하실 텐데. 며느리 속내는 회촌댁의 불결함이 눈에 보이는 듯 아이들이 끼안겨 볼을 비비고 입맞춤하는 것이 비위생적이라고 생각하며 회촌댁과 가까이 하는 것이 무척이나 마음에 걸렸다. 손자들은 며느리 말에 할머니 품에서 몸을 비틀며 억지로 빠져나왔다. 어머니, 인사 받으셔야죠. 편히 앉으셔요. 며느리는 형식적으로나마 예의를 갖춘다며 정중하게 큰절을 올리려고 자세를 잡았다. 경호는 머뭇거리고 있었다. 아니다, 다 늦은 야밤인디 뭔 절 한다냐? 나 절 안 받을란다. 회촌댁은 오히려 털고 일어서 버렸다. 어머니, 미안해요. 연락도 자주 못 드리고 혼자 사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동안 죄송했습니다. 경호는 이로써는 회촌댁 손을 잡으며 응석 부리듯 말인사를 했다. 아니다, 죄송할 것도 없고 오늘 헌짓을 본 게 입으로만 하는 소리 같다. 이것이 뭔 짓이다냐? 좋은 내 집 놔두고 여관은 무시놈의 여관이다냐? 너거들 돈 많구나? 너무 돈 자랑 말고 살아라. 오늘 헌짓이 계심이어서 집으로 내리가 뿔나다 그냥 있은께 시방이라도 너거 집으로 가자. 너거들은 졸란지 몰라도 난 불편하다. 회촌댁은 속에 있는 말을 퍼붓듯 쏟아냈다. 어머니, 미안해요. 어찌 이렇게 어머니 모실 때 집수리를 하게 되어 이리로 모셨어요. 여기가 집보다 훨씬 편하고 좋아요. 며느리는 능청스럽게 거짓말로 둘러댔다. 나가 올라온다고 연락했는디 잊어버렸냐? 경호도 며느리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다. 오냐, 알았다. 회촌댁은 말을 뚝 끊어버렸다. 어머니, 깜빡 잊어버리고 집수리를 시작했어요. 여기서 며칠 있다가 집수리 다 되면 집으로 가시게요. 경호는 어머니 성미에 많이 있어야 이틀쯤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어머니 마음을 달래기 위해 거짓말에 거짓말을 더 보탰던 것이다. 알았다. 너그들 땜인디 별 수 있냐? 그나저나 나 시장이다. 어디 가서 밥이나 먹자. 회촌댁은 그동안 며느리 하는 여러 정황으로 봐서 거짓말하는 것이 눈에 훤히 보였다. 그래서 더 우길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며 하룻밤 자고 가자고 마음을 굳혀먹었다. 가시죠. 경호는 회손댁을 부축이며 일어섰다. 명석이와 명진이는 재엄이 손을 잡고 호텔방을 먼저 나왔다. 어디 먼 데로 가야 하냐?
훼손되건 못내 아쉬운 심정이었다. 집에서 편히 앉아 어순도순 이야기도 하며 매일 혼자 먹던 밥상의 쓸쓸함을 달래보고 싶었는데 이도저도 아닌 부담스런 손님이 되었으니 올라온 것이 후회스럽기만 했다. 아니요, 1층으로 가면 돼요. 모처럼 온 가족이 한자리 같은 승강기를 탔지만 모두가 머쓱해서 벽을 쳐다보거나 천정만 쳐다보며 아무 말이 없었다. 1분도 채 되지 않은 짧은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된 듯 지루하게 느껴졌다. 어머니, 뭘로 접술까요? 1층에 내려와 식당 속으로 향해 걸어가며 며느리는 이미 애들 좋아한 것으로 마음속에 정해놓고도 크게 생각한 듯 회촌댁 옆으로 다가와 다정한 말투로 물었다. 내가 뭐 아냐? 너희들 묵고서 한 거 묵어라. 나야 아무 것이나 한술 뜨면 된게. 할머니, 양식으로 해요. 비프스테이크로요. 명석이가 할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니, 한식 잡수시는 것이 좋지 않아요? 한정식이 먹을만 해요. 경호는 한정식을 권했다. 아, 나는 아무것도 몰라야. 너희들 먹는 거 묵을게. 회촌댁은 약간 짜증스런 말투로 내뱉던 말했다. 한식은 날마다 집에서도 먹을 수 있으니 애들도 좋아하는 양식으로 하시지요. 애들 손을 잡은 며느리는 이미 양식부로 발길을 돌렸다. 할머니, 비프스테이크 참 맛있어요. 어서 가요. 명진과 명석이가 회촌댁 손을 끌었다. 그러면 그러자. 회촌댁은 비프스테이크가 어떤 음식인지 모르지만 호기심에 한번 먹어보고 싶은 생각도 들었다. 둥근 탁자엔 하얀 탁자보가 얇은 계란색 불빛에 감싸여 아늑하고 포근했다. 회촌댁 오른쪽 옆으로 아들 경호가 왼쪽엔 큰손자 명진이 앉았다. 조금 앉아있으니 접시에 걸쭉한 죽 같은 것이 나왔다. 스프였다. 모두들 스프를 떠먹기 시작했다. 회촌댁도 수저를 들고 한 스푼을 떠먹어 보았다. 약간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워 먹을만 했다. 그러나 두어 스푼 떠먹으니 없어져 버려 아쉬웠다. 집에서야 이런 죽 한 사발쯤 먹어야 먹은 듯 했는데 너무 적은 양으로 입맛만 버리는 것 같았다. 조금 있으니 소고기를 얇게 썰어 전부치듯 구운 것 한 접시와 양배추 마요네즈 버무린 것, 단무지, 그리고 밥알이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작은 밥 한 공기와 얇게 썬 무쪽이 느대게 떠있는 밀정한 어묵 국물이 나왔다. 모두들 오른손에 칼을 들고 고기를 썰어 포크로 찍어 먹었다. 회촌댁의 손놀림이 어눌하고 어색하게 보였다. 어머니, 이렇게 썰어가면서 잡수셔요. 회촌댁의 이런 손놀림을 보고 있던 경호가 거들어 고기를 썰어 주었다. 고기와 밥을 다 먹어도 배부른 느낌이 별로 없었다. 밥 먹은 것 같지도 않았다. 평소에도 잘 마시지 않는 콜라를 마셨더니 오히려 트림 맛 나와 속이 역겨운 것 같았다. 뜨끈뜨끈한 국물 같은 것 한 사발 마셨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다. 어머니, 괜찮았어요? 경호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 듯한 심정으로 말했다. 그냥 묵었다. 이런데 사람은 날마동 이런 것만 묵고 산다냐? 주년부리 한 것 같여 어딘지 모르게 시원찮다. 어머니, 이거 고급 요리여요. 며느리는 은근히 자랑한 말투였다. 됐다. 우리 명진이 잘 묵은 거 본게 나도 좋더라. 호텔 방에 들어왔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TV 종합 뉴스가 방송되고 있었다. 아들 내외는 TV 뉴스에 빠져있고 손자들은 저희들끼리 장난치느라 회촌댁은 이야기 한 자리 나눌 틈이 없었다. 넓은 호텔방은 손자들 웃음소리와 TV 소리만 꽉 차 있었다. 어머니, 우리 갈게. 씻고 주무셔요. TV 뉴스가 끝나기가 무섭게
경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집이 심란하담소. 여기서 같이 자면 안 되냐? 방도 요렇게 넓은께 나 혼자 자면 심심할 것 같다. 회촌댁은 오랜만이라 경호하고 함께 자고 싶었다. 아니, 자고 가도 되지만 차 운전을 해야 돼. 집수리 다 되면 집에 와서 함께 자게. 오늘은 그냥 잘 주무셔요. 어, 알았다. 그러면 나 생각 말고 어서 가거라. 내일 아침 일찍 올게요. 경호는 마음에 걸린 듯 머뭇거렸다. 아이 참, 이거 가지고 가거라. 무엇이요? 무엇하러 이런 거 가지고 와? 서울에도 많이 있어요. 없어서 그러냐? 내 손으로 한 거 내 새끼들 먹이고 싶어서 가져왔지. 회촌댁은 집에서 가지고 온 밤 참깨 등의 보따리를 경호에게 건네주었다. 어머니, 집에 다 있어요. 그냥 가지고 가셔요. 며느리는 가지고 가기 싫은 말투였다. 그려? 그러면 놔두어라. 길바닥에 찌클든지 가져가든지 할 텐께. 회촌댁은 대단히 고린하고 섭섭했다. 에이, 어머니, 그렇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어머니가 가지고 오시느라 고생하셔서 드린 말씀인데. 아니다, 너희들 생각에 뭐 묵을 것이나 되는 종 아는 것 같구나. 회촌댁은 경호에게 건네주려던 보퉁이를 빼앗듯 도로 잡아당겼다. 아니요, 아니요. 어머니, 제가 가져갈게. 그리고 당신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어머니가 가지고 오시느라 애썼다고 하면서 고맙게 받는 것이 도리지. 어찌 그냥 가져가라고 해? 경호는 약간 언성을 높이며 아내를 책망하고 헛웃음을 치며 어머니 마음을 얼려주었다. 회손댁은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가 없었다. 못 이기는 척하며 보따리를 놓아주었다. 알밤이야? 나 밤 까줘. 밤이란 말을 듣고 명진이 금세 까달라고 졸라댔다. 어, 알았어. 집에 가서 까줄게. 할머니한테 인사하고 가자. 경호는 서둘렀다. 할머니 안녕히 주무셔요. 명석이와 명진이 머리를 깊게 숙여 인사를 했다. 오냐, 그냥 갈래? 너희들하고 같이 살라고 했는디. 회촌댁은 섭섭함에 더하여 울컥 서러움이 복받치는 듯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어머니, 죄송해요. 집이 심란해서 그런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편히 주무세요. 며느리가 인사를 하고 명석이 손을 잡아 끌었다. 엄마, 왜 할머니랑 안 가? 명석이는 아무 내용도 모르고 할머니만 남겨두고 가는 것이 의아하게 생각되었다. 경호나 며느리는 아무 말을 못하고 있었다. 우리 집이 왜 심란해? 우리 집 깨끗하잖아? 할머니랑 같이 가서 자면 안 돼? 아니야, 내일 아침 일찍부터 집수리하거든. 며느리는 화들짝 놀라며 거짓말한 것이 탄로 날까봐 급하게 변명을 했다. 할머니 어디 가셔요? 예, 버스 타는데요. 고속버스요? 아니면 직행이요? 아메, 직행이제. 그거 내린께 그 밑에가 지하철 타는데도만 또 다른 데도 있어? 잘 모른 게 그래요. 회촌댁은 혹시 잘못 가면 어쩌나 하고 가슴이 두근거렸다. 시골 내려가시는 거요? 어디 가셔요? 전주 간 뒤 전주서는 직행 타고 왔지라오. 남부 터미널인가 본디요? 거기는 직행만 다니는 터미널이에요. 그리로 갑니다. 이른 아침이라 길이 막히지 않았다. 도시의 초겨울 아침은 을씨년스러웠다. 성에 낀 차창 너머로 오브깃을 세우고 종종 걸음으로 걸어가는 여인의 뒷모습에 생활에 쫓기는 고달픔이 묻어 보였다. 남부 터미널에 도착했을 때 라디오에서 7시 15를 울렸다. 바쁜 걸음으로 매표소로 가니 7시 15분 차가 있었다. 기다릴 새 없이 차표를 사들고 전주행 승차장으로 갔다. 이미 개차를 하고 있었다.
차표 한쪽을 떼어주고 헐떡이며 차에 올라 지정 좌석에 앉았다. 이른 아침이라 여러 군데 좌석이 빈 채 버스가 출발했다. 서울을 빠져나오니 안개가 짙게 끼어 있어 100m 전방을 구분하기 어려웠다. 훼손되건 성에 낀 차창을 커튼으로 닦아내고 밖을 내다보았다. 온 세상은 훼손된 마음에 드리운 어두운 회색빛 그림자처럼 안개 속에 파묻어 분간하기 어려운 암울한 환영으로 어른거렸다. 세상을 다 잃고 쫓겨나는 기분이었다.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아들을 며느리에게 빼앗기고 혈혈 단신이 되어 절의 고도로 유배가는 처지 같았다. 사람이 이런 절망에 빠지면 무슨 짓이라도 할 것 같았다. 아마 이런 심정에서 자살을 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자신은 잊은 채 자식만을 위하여 살아온 삶이 너무도 한스럽고 억울했다. 의자에 기대어 잠을 청했으나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사르르 잠이 들어 뒤숭숭한 꿈자리로 깊은 잠에 빠져들지 못하고 비몽사몽 헤매고 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귀청을 찢는 듯 하고는 정신을 잃어버렸다. 버스는 천안 논산 간 고속도로로 들어서면서 안개 속을 빠른 속도로 달려 정한 터널을 빠져나왔다. 3km쯤 달려 약간 커버진 곳에서 버스는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고 반대 방향으로 튕겨져 나와 오른쪽 가드레일을 뛰어넘어 언덕 아래로 구르고 말았다. 버스는 논바닥에 네 바퀴를 하늘로 뻗은 채 처박혀 말 그대로 아비규환의 현장이 되었다. 피투성이에서 묻어나온 비명소리 신음소리에 피비린내만 진동했다. 119 구조대원, 도로공사 직원, 인근 마을 주민들까지 달려와 뒤집혀진 차 속에서 사람들을 구조해냈다. 의자 밑에 깔린 사람, 사이에 낀 사람 등 피를 흘리며 울부짖는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다. 훼손되건 벽에 머리를 부딪혀 이마가 찢어지고 의자 사이에 낀 다리가 골절되었다. 구조된 환자들을 119 구급차로 천안에 있는 C병원으로 실어왔다. 훼손되건 의식조차 놓아버린 상태였다. 간호사는 훼손된 몸을 더듬어 안주머니에서 핸드폰과 주민증을 찾아냈다. 핸드폰을 검색하여 아들이라고 저장된 전화번호로 훼손된 사고 소식을 알렸다. 경호는 천안시 병원으로 내려왔다. 참으로 비통스러웠다. 아침에 섭섭하게 보낸 어머니인데 자기 때문에 당한 사고라고 생각하며 하늘이 무너지는 죄책감에 머리를 망치로 두들겨 맞은 듯 멍한 공황 상태에 빠져들었다. 훼손된 정신을 잃은 상태라 비통해하며 불러보아도 소용없는 일이었다. 사고 처리는 사후의 문제였다. 경호는 어머니를 응급처치만 하고 서울 S병원으로 이송했다. S병원에 도착해서 먼저 뇌검사를 실시했다. 정밀검사 결과 뇌출혈이 진행 중이어서 총각을 다투어 수술을 하지 않으면 회복 불능한 장애가 오거나 사망할 수 있는 상태였다. 그러나 병원 측에서는 노인인데다 출혈이 심한 상태로 수술 도중 사고라도 일어날까봐 어렵다며 머뭇거렸다. 경호가 애원하면서 모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고 간절하게 요구하여 수술이 시작되었다. 수혈을 해가면서 5시간이 넘어서야 수술이 끝났다. 병원 측에서는 수술은 잘 된 것 같다고 하면서도 노인이라 아직 장담하기가 어렵다고 했다. 경호는 가슴이 찢어지는 비통과 후회를 했지만 시간은 경호 편이 아니었다. 오랜만에 찾아오신 어머니인데 궁궐 같은 호텔에 모시는 것이 편하겠지 하는 자기 편견에 사로잡혀 돈자랑이나 했으니 어머니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겠는가. 도시 생활에 길들여진 아내의 생각대로 살아온 것은
시골 출신이라는 열등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자기 비하의 함정에 빠진 채 모든 것이 무난함으로 위안을 삼고 살아온 터였다. 돈이 무엇인지 혈육이라고 한 분 남은 어머니를 거의 잊은 채 자기만을 위한 이기심에 눈이 멀어 있었다. 정이 말라붙은 가슴은 겨울 시멘트 벽이 되어 있었다. 그제야 후회하고 뉘우쳐 보았지만 현실은 그들에게 정에 끌리도록 놔두지 않았다. 당장 병원으로 돌아가야 했다. 돈을 버는 것이 우선이었다. 경호 내외는 회촌댁을 병원에 맡겨놓고 아무 일 없는 듯 치과 진료를 하고 있었다. 경호는 날마다 애서 병원을 들려보지만 회촌댁 병세는 거의 차도가 없었다. 산소호흡기에 어선하여 숨을 쉬는 가슴만 삶의 흔적이 있을 뿐 나무토막 그대로였다. 그러던 회촌댁이 의식을 회복한 것은 자동차 사고 후 40여일이 지나서였다. 그러나 깨어났다고 하지만 정신이 오락가락하며 치매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회촌댁은 치매 환자 전문 병원인 D사랑병원으로 옮겨졌다. 경호의 능력으로 병원비가 얼마든지 감당 못할 바는 아니었다. 그러나 돈이면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자신이 의사이면서도 정신을 놓아버린 어머니를 어찌할 수 없는 무기력한 인간임을 뼈저리게 느꼈다. 어머니의 희생으로 자신이 잊게 된 것을 깨닫고 뉘우쳤을 때 어머니는 이미 자신의 곁을 멀리 떠나버린 것이다. 여름밤 모깃불 피워놓고 어머니와 멍석에 누워 별들을 헤아리던 그때의 추억이 아련히 떠올랐다. 감자 한 개, 옥수수 한 자루를 서로 먼저 먹으려고 밀치고 닥치던 어려운 시절의 정겨운 풍경이 그립기만 했다. 사람의 정이 겨울 시멘트벽처럼 식어버린 채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신이 한없이 원망스럽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오히려 이런 삶을 즐기고 있지 아니한가. 찜통더위는 밤이 되어도 식을 줄을 몰랐다. 건강할 때도 아내의 결벽 중에 어머니를 모실 수 없었는데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정신조차 놓아버린 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자신이 살아있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 채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병실에서 저승행 티켓을 빼들고 순서를 기다리는 어머니를 생각하면 오금이 저려오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오직 어머니를 현대판 고려 상태에 내려놓고 편안히 모신다는 착각에 빠져 남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신에게서 경멸감을 느꼈다. 허공에 주먹질을 하며 신음하는 어머니의 저주로 천벌을 받을 것 같은 두려움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다. 출세하여 돈 벌고 호의호식하는 생활이 정말로 행복한 삶일까. 그렇게 따뜻한 혈육의 정을 그리워하는 어머니 가슴에 살비빔 한번 못하고 경호는 이미 다시 건너갈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 아무리 발부둥을 쳐도 되돌아가기엔 현실의 강이 너무 크고 넓었다. 여름밤 무더위를 씻으려고 창가에 내려앉은 금물의 별들이 소낙비라도 퍼부어려는 듯 밀려오는 먹구름 사이로 힘없이 사위어 가고 있었다.